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판국대 청약 업무 총괄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정 감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감사원은 신상 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감사원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제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 문제를 문제 삼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특감을 시작했습니다. 3주간의 실지 감사 기간 동안 저에 대한 먼지 털기식 신상 털기는 물론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직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먼지 털기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관한 특별한 위법성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감사 기간을 2주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전방위적인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사태 압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임한 감사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표적감사에 갑자기 돌입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기간 감사나 정책 감사를 표명한 다른 부처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정확히 정권의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장을 표적으로 한 유일하고도 매우 이례적인 감사입니다. 지난 5주간의 감사원의 실지감사 기간 동안 감사원은 애초 위원장인 저에 대한 제보인 근태를 문제 삼아 감사를 실시한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의 복무 상황은 물론이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직원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유의 업무인 집단 민원 조정 사례들, 이해충돌 방지 관련 유권에서 규정들,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등 권익위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급기야는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 감사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항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는 등 감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습니다. 명백하게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 직권남용 감사입니다. 저 역시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태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 역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서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원 특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이 성립하고 위법 감사로 파생된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는 위법 과실로 그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불법 직권 남용 감사로 인한 단 한 명의 직원도 별건 감사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겨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습니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발언 이후에 계속되어 이어진 정권의 사퇴 압박, 대통령 업무 보고 배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고 이어서 이례적인 감사원 특별감사가 급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우리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KDI 원장을 배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재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면서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이 현실, 과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